철강 공급 과잉 속에 미국 등이 반덤핑 정책 등 보호무역을 강화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공급 과잉 속에 각국이 반덤핑 정책 등 자국 보호 산업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 강화와 무역 구제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고 열연과 냉연 강판, 후판 등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